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괴물 몬스터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또 괴물 몬스터인데요, 한 가지 네. 업데이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괴물 몬스터의 모드가 기존에는 124개의 모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16개가 추가돼가지고 총 140개의 모드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다양한 괴물들도 추가가 되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괴물들이 있을지, 어떤 아이템으로 상대를 할지 뽑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뽑기예요. 자, 아이는 먼저 나와가지고 이 상자 중에 마음에 드는 상자를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하하. 아, 여기? 하하. 여기! 가운데를 선택한 아이님! 아! 뽀뽀라고 그래요! 아, 지그라! 정말로! 정말로 가운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운데를 뚜껑을 열어주세요! 아이님은 총에 걸렸습니다. 총의 데미지는 폭발 70 데미지에 피해량 20으로 총 90의 데미지가 들어가죠. 무려 악마의 데미지. 근데 총알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총알 좀 악수할게요. 너무 사기다. 맛있다. 자, 아무튼 아이님은 여기 위에 올라가 주시고요. 자, 현재님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난가 너다 난가 탐지견이다. 어디가 좋아? 오늘 여기 사기 냄새가 나는데요. 오, 정말입니까? 이쪽이 사기인가요? 확실해요? 정말입니까? 확실해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선택하겠습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여기 할까? 여기가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 여기 할게. 여기 나을까?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 걸리셨어요. 뭔가 구려 보이는데 오늘.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나 맨날 무기 이상한 거 걸리는 것 같은데? 현재님 안드로이드에 걸렸습니다. 뭐야 이게? 그럼 현재님은 AI인가요? 일단 다 착용해 보세요. 오, 우주인인데? 와. 삐리삐삐삐. 현재 와, 이게 둘이나 뭐야? 우와! 자, 현재님 나무 쪽을 바라보시고 예. 쉬프트 누르고 스페이스 바 한번 눌러보실래요? 우와! 오. 양쪽 어깨에서 미사일이 날아가요. 근데 장전 시간이 좀 길고 그것 말고는 딱히 볼 게 없다는 거. 이게 다예요? 네. 오빠 오늘도 쓰레기 걸렸네. 아, 근데 조금 애매하니까 날개도 하나 드릴게요. 예. 네. 와. 날개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날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줘봐요. 여기요. 낙댐 받는 거 아니야? 오, 난다. 예? 나 본 적 있어. 길 사이 비둘기다. 비둘기. 그쵸? 이거 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 타조네, 타조. 아이고.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네. 어휴. 날개는 쓸모가 없잖아. 아이, 난다! 오오오오오! 난다! 아, 겉날개랑 비슷하네. 한번 날면 좋네. 겉날개보다 더 오래 나는 것 같은데? 그니까. 겉날개랑 다르게 위로 갈 수가 있어. 아. 어떻게든 좋은 아, 괜찮네. 받았네. 자, 그러면은 로비님의 상자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비님의 상자는요? 넌 오늘 이겨라. 아씨, 이걸 고를걸. 상자 속에는요? 무려 방어력 500! 공격력 200에. 갑옷이 존재했습니다! 아니, 나 맨날 이거 할 때마다 쓰레기만 걸려. 후, 나한테 신세한탄을 해봤자 네가 고른 거라. 맞아. 이거 할 때마다 쓰레기만 걸린다고. 네가 골랐잖아. 나한테 왜 따져 그걸. 아, 왜 항상 쓰레기를 넣어놓는 거야. 다 사기적으로 넣어두면 되지. 하나쯤은 안 좋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오늘의 괴물 몬스터! 몬스터 무기도 다 뽑았겠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즈콰이! 어? 눈앞에 악어 발견! 슬금슬금 다가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어는 아주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악어야! 아! 오, 야! 뭐야? 어? 왜? 방어력이 2000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데미지를 넣었지? 2000? 응. 근데 여러분, 단점이 생겼어요. 뭐죠? 무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체력 200 이하의 몬스터들은 다 한방입니다. 너무 강해서 몬스터를 잡지를 못해요. 바로 센 몬스터 잡으면 되겠네 오늘. 바로 센 몬스터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안타깝게 된 거죠. 어떡해. 어 뭐야 몬스터다. 나무 몬스터인데? 체력이 몇인지는 안 보여요. 실례합니다. 혹시 체력이 어떻게 되세요? 안 그러면 한 방에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진짜 세다. 아 사과를 던지시네. 잡으면 사과가 나오지 않을까? 젠장 또 한 방이야. 아 저거 고를 걸. 아 저거 골랐으면 내 인생이 피는 거였는데. 그렇긴 하지. 아니 오늘은 그냥 몬스터 구경하다 끝나게 생겼어요. 암이 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강한 몬스터가 나올 거예요. 어 뭐예요? 들어오자마자 왜 피로? 뭐야 뭔 소리야? 다행이다. 집안에 빵이랑 먹을 것들이 좀 있어. 그리고 검도 있고 밀도 있네. 나는 왜 저런 걸 못 찾아? 나이스 고기도 있으시고 저기 뭔가 또 있는데 보세요 저거. 이야 겁나 무섭게 생겼다. 언더워터 호러 체력이 100이네 하필이면. 체력 100짜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그래 철검으로 때리자. 일단 얘를 잡자. 언더워터 호러 얘 괜찮아 보인다. 야 우리 체력 10% 남기고 잡아야 되지? 아 10% 남겨야지. 극혐인데? 이걸 체력을 어떻게 10%를 남기죠? 아 저기 계산하기 좀 힘들겠는데? 무기가 세가지고. 그니까 아니 무기가 있는데 무기 못쓰고 철검으로 때리고 있는데요? 아 20 남았구나. 11 마지막 간다! 오케이 언더워터 넌 내거다! 나이스 한 마리 잡았고. 근데 아이님 주변에 있는 몬스터 엄청 강해 보이는데? 아 그래요? 쥐야 쥐. 엄청 징그럽게 생겼어. 쥐? 우와 저거 뭐야? 어? 나도 보인다. 다이앗! 아 잘한다 누가 아이님, 위에서 어시스트 해주는데? 아니 못 잡겠는데? 데미지 안 다는 대세? 그러니까 아니 왜 안 달지? 아니 총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이상 다른 몬스터랑 싸움을 붙이거나 해야 되죠? 아니면 피버 타임을 노려야 됩니다. 그래야겠다. 현진님 이제 피버 타임. 에? 바로 안에서 어떤 괴물이 쳐다보고 있는데요. 어 뭐야 저거 씨. 뭐야 저 아저씨. 어? 잡을 수 있겠는데? 어? 넌 데미지 들어가? 어 어 이렇게 되면은 현자만 잡을 수도 있어요. 됐다 17. 자 현자 잡았어. 와 괴물치 잡았지. 오케이 잠깐만요 뭔가 심상치 않아요. 왜죠? 분위기가 음산해지고 갑자기 하늘이 빨개졌는데? 저건 뭐죠? 뭐야 새로운 몬스터다. 처음 보는데? 우와 체력이 400짜리다 이건 잡아야겠는데요? 한 대 때리면 데미지 몇 단이야 너? 가만히 좀 있어봐! 잡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 400이면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나? 뭔가 하늘에서 뭐가 자꾸 떨어지는데. 야! 얘 소환술사였네! 와! 그래 다행인 거는 몬스터들이 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는 건데. 아! 아닌가 본데? 야 오늘 난이도 무슨 일이야 이거? 아 내 말이 오늘 좀 어렵네. 아 얘 저주 미쳤어요. 역대급 몬스터네 진짜. 무슨 저주를 걸길래. 간다. 양의 제의가 없이. 아아아 한 대만 때리게 해줘. 제발 부탁이다. 그렇지. 자 겨우 잡았어 만세. 잠깐만 저건 뭐야 도마뱀인가? 뭐야 고질라가 왜 이렇게 조그만해? 애기 고질라야? 뭐야 이거 고질라? 애기! 안녕! 아 이렇게 때려봐. 어 반피밖에 안 달아요. 아이고 귀여워라. 근데 체력은 70 모여가지고 상당히 많이 때려놔야 되네. 탱킹 능력이 좋아요 고질라가. 이거 검으로 한 대 떡 때리면 되지. 죽잖아 체력이 75밖에 안 되는데. 와 포효도에 뭐야 레이저도 뽑네. 맞으면 어떻게 되냐? 애기가 좀 쨍가 보네. 데미지도 안 들어와. 무슨 못생긴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니 아니 내가 외계인을 잡았다니. 외계인 귀신이 나왔다고. 뭐야 현재 사막이랑 싸우네. 어 오야 뭐야 스킬인가요? 뭐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거? 내 미사일 효과인가?
아! 죽었다! 어? 야 피버 타임이라는데? 왜 나 죽고 나서 피버 타임 발동되냐? 자 지금부터는 나이스! 5분 동안 몬스터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체력을 10%만 깎아도 몬스터를 잡을 수 있어요. 완전 이득 아니야? 아무래도 이 숲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괴물 저거 보시. 뭔가 강 거대한 무기가 있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슬금슬금 다가가 보도록 하죠. 슬금슬금 아 슬금슬금 어? 켄타우로스다. 켄타우로스가 있다고? 켄타우르 네 발 달린 와우. 야 뭐야 모델링 미쳤다. 일로 와 넌 죽었다. 내가 봐줄 것 같아? 이야! 잠깐만 눈이 몇 개야 눈이 몇 개야. 아 잠깐만요! 오케이 잡았고 켄타우로스. 근데 아이님이 있는 장소 하늘 위에 UFO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잠깐만요! 그리고 아이님 주변에서 날고 있는 몬스터만 총 5마리고 6마리네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자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자 서둘러야 합니다. 놓치자 놓치자. 이뻐 깎았어! 왜 이렇게 안 잡혀 저거? 어, 잡았다! 시간 종료! 자 이제 모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직접 잡은 몬스터들로 몹 배틀을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누가 누구랑 싸울지 결정해야겠죠? 이 디스펜서 안에는 하얀색 양털과 파란색 양털 그리고 노란색 양털 각자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뽑아가지고 지금부터 누가 누구랑 싸울지 결정하도록 할게요. 네! 한 명은 부전승! 부전승! 제일 처음 제발. 싸울 사람은? 아니다! 오늘은 부전승할 사람을 뽑아보자. 어? 먼저? 어. 제발! 부전승할 사람은 과연! 과연! 나다! 예예! 예. 진짜 오늘 그거 상자대로 가고 있네. 오늘 이겨라! 그래 나 오늘 이길게! 자 이제 아이님이랑 현재님이 대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단! 나간다. 자 둘이 마주보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야 너 저 뭘 봐. 너머로 보내주고. 자 그러면은 아이님의 몬스터를 먼저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나와라 나의 큐티 포창 외계인. 짜잔. 아 뭐야 이거. 저기요 무시하지 말아주실래요? 에게 체력 15짜리 네? 그레이 외계인이 등장했습니다. 다음. 나와라 두 번째 외계인. 어 이거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나와라 UFO! UFO가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하늘에 떠 있어요. 와우! 새로운 외계인들을 막 소환하는긴 하는데 아이님이 잡은 외계인을 소환하네. 오! 우리 애기들이야. 자, 이제 현재님의 몬스터를 소환해 주시면 됩니다. 아, 왜? 저는 일단 약한 애들부터 레이저 크리퍼. 아, 에이, 레이저 크리퍼. 에이, 약하다. 오케이, 다음. 별거 없네, 별거. 다음. 그 다음은 제가 직접 손수 잡은 괴물쥐. 아 괴물쥐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제 진짜 제가 잡은 이상한 사마귀. 아 분홍 사마귀 뭔가 라인업이 무시무시합니다. 체력 상황도 그렇고요. 특히 괴물쥐가 압권이네요. 그러니까 뭐야 저거? 자 싸울 준비가 되셨다면 준비하시고 배리어 부서집니다. 와! 뭐야? 에? 잠깐만요. 저희 얘들 어디 갔죠? 아, 근데 우리 사마귀까지 죽였어. 어, 사마귀 죽었어요. 팀킬이다. 근데 잠깐만요, 현진님. 네. 아이님의 몬스터가 체력이 안 다는데요? 이게 저... 바로 외계인이다. 체력 재생 속도가 엄청 빠른 거 같은데. 어, 그러네요. 체력 재생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더럽네요. 어, 우주선에도 피가 달아서. 어, 뭐야? 우주선 피다. 자, 우주선 체력이 달고 있습니다. 안돼! 우주선 체력이 달면 괴물쥐를 잡을 방법이 안 나옵니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우와 뭐야? 뭐야? 어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뭐야 각성한 거야 갑자기? 어디 갔지? 없습니다 경기장에 안 보여요. 이럴 수가. 남은 건 UFO 하나입니다. UFO 체력 2 남았거든요. UFO 죽습니다.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이렇게 해서 결승에 올라가는 건 현재님과 저주받은 괴물쥐였습니다. 예, 이길 줄 알았냐? 야 이길 뻔했어. 이길 줄 알았냐?
이게 연속 우승자의 품격입니다. 야 연속 와, 아 맞네 현재 지금 연속 우승자거든. 끊어야지 끊어야지. 오늘 내가 현재 연승을 끊어주마. 자 루비님의 첫 번째 몬스터 언더워터 홀. 뭐야 저거? 자 굉장히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몬스터 고질라. 뭐야 그 고질라치고 너무 귀여워요? 어, 그래서 데리고 왔어. 자 루비님의 마지막 몬스터 진짜 잡느라 고생하고 진짜 많이 죽었죠? 뭐죠? 바로. 뭐지? 우와 저 뭐야? 뭐야 저 피가 홀얼티드 챔피언! 자 이제 마지막 진짜...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우와 범보 날려. 자 코르피언 챔피언이 공격을 하는데 와 괴물지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한 마리 아웃시키고 아 시체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야야 왜 자기 팀을 죽이고 그러니. 자 코르피언 챔피언 와 스킬을 쓰는데 아 약한데. 아 제발 하늘에서 떨어지는 잠무 파티다! 뭘 때려야 할지 모르겠지! 한 번에 지진 한번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지, 저거.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데미지를 받지 않거든요? 와, 마지막 발악하시네요. 아, 제발. 아까 나 죽인 그 저주 있잖아. 그거 걸어! 걸고 있는 건가요? 안 돼! 쟤랑 얼마 안 남았어! 어, 그렇지! 이거야! 야! 뭐야? 자 최종 형태로 들어가면서 체력이 쭉쭉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은 다시 200으로 늘었고요. 그럼 뭐해? 자 데미지가 쑥쑥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갈갈. 그렇지. 잡았습니다. 오. 모르고 났어. 와. 와 겨우 이겼다. 겨우 이겼다. 와 진짜 짱 신기해. 자 이렇게 해서 역전의 승자 오늘 괴물몬스터 승리자는 로빈이 되었습니다. 와 축하해. 야 현재 연승을 끊었다. 너 3연승 하고 있었지 않았니? 아마도. 와 너무 많이 이겨서 뭐 몇 연승인지도 모르겠네요. 와 진짜 마지막 역전 개쩔었다. 진짜 아니 와 어떻게 그렇게 이기냐. 이게 도파민이죠 여러분. 자 오늘의 괴물몬스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또 다음 괴물몬스터에서 더 다양하고 무시무시한 괴물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잠깐만 현재야 일로와. 아? 어 패배자는 당해야지 일로와. 둘 다 서바이벌 하세요. 서바이벌 하세요. 원래 이런, 패배자의 원래 이런 게 있었나요? 네. 나 때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아 죽었어요 뭐야 죽었습니다. 이것도 보실래요?